배우 한소희 씨의 어머니가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에 한소희 측이 입장을 전했어요. 3일 한소희 소속사인 구아토 엔터테인먼트는 어제 보도된 한소희 어머니 관련 내용은 개인적인 일이며 한소희 본인도 기사를 통해 이를 접하고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은 배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행동이며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전했어요. 앞서 2일 한 매체는 한소희 씨의 어머니인 신모 씨가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 씨는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울산과 원주 등지에서 명예대행 사업자를 통해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해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게임장 손님들은 신 씨가 총판으로 있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바카라 등 도박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피소된 바 있다고 해요. 특히 2020년에는 온라인상에서 한소희 어머니가 갯돈을 들고 잠적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비투 논란이 일기도 했죠. 다음은 구아토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아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배우 한소희 어머니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어제 보도된 한소희 어머니 관련 내용은 어머니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한소희 배우도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와 전혀 관계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마음고생이 클 한소희 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건의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